10월 11일 속리산자 용산 능이가 소멸되어서 선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저기, 와. 요거는 여기 어디서 소멸가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아. 예. 이게 일반 사람들은 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최상품의 능이야. 이렇게 딱딱하다, 대가. 예. 대가 이렇게 딱딱함으로써 예. 입질이 좋고, 예. 이게 아주 최고 싱싱한, 지금 현재로서 최고 좋은 거야, 능이도 상태야. 아, 예. 뭐. 이 능이가 뭐 뽀얗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입질이 단단하고, 입불구 같은데 썩지 않고, 예. 지금 이거 보면 단단하잖아. 안 들어갈 정도잖아. 아, 예. 그다음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진 어, 않잖아. 단단하네. 예. 그리고 이렇게 시커멓더라도 관계가 없는 게 이거 왜냐면 산에서 따오다가 이 접촉이 돼가지고 그래. 열이 받아가지고. 예. 왜냐면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아, 상에서 느니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닐에 감싸가지고 그렇지. 나가보니까, 감싸오면 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아, 그 사람들 수고도 엄청나네요, 그러면. 그렇지. 예. 능이가 상태가 되게 좋네. 흥미산자용산 능이버섯입니다. 요런 데가 이제 꺼멓게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접촉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이게 꼭 썩은 같이 보이는데 썩은 게 아니야, 이게. 아, 이건 어떤 접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섯과 버섯이 접촉이 돼가지고 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아, 예. 아,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아, 능이는 향이 아주 진하네. 좋네. 지금 능이가 이제 최고지, 지금 능이는. 아, 예. 1kg 하니까 크기에 따라 달라서 몇 개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표현이 안 되지, 예. 이거는. 보통 1kg면은 삼계탕 백숙 같은 걸한 서너 번 먹을 수 서너 있겠죠. 번이면 넘지. 아, 조금만 넣어도 국물이 우러나니까. 이게 그 상당히 많은 거지, 이게. 아, 예. 아, 예. 야, 이게 원래가 산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 이렇게 꺼멓게 안 되려면 예를 들어서 버섯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게 되면 버섯과 버섯이 이게 이제 버섯과 버섯이 접촉이 안 되니까 좋은데, 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할 시간들이 없는 게 따오는 사람들. 그게 여기 없죠. 아사돌이라는 거거든. 아, 원래 송이버섯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싸가지고 내려오면 깨끗하고 빨갛고 좋은데, 예. 그렇게 딸 시간들이 없는 거지, 따는 사람들이. 아, 예. 아, 1kg는 이제 포장이 완료됐군요. 예. 아, 버섯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 임산물 이런 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촉장과 표창패, 그리고 상주시에서는 농정대상까지 이렇게 취득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혁신 리더, 그리고 뭐 최고 농협 자 과정, 예, 그리고 이렇게 위촉장도 받았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고 대한민국 혁신 리더, 그리고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또 위촉이 돼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보내주셨습니다.